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군원이신 아버지, 이 새벽에 도움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시고, 듣고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케 하옵소서. 가정의 평강을 받아 누리게 하옵시고, 자자손손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문제 속에 안타까워하는 저희들이 깨어나게 하옵시고, 회개 기도로 모두가 다 새 사람을 출발하게 주옵소서. 이 새벽에 새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먼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됩니다. 따라 합시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하나님 말한 대로 해준다 그랬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무시고 일어나니까 그 소리가 나와집니까? 안 나와요. 왜? 지나간 밤 사이에 여러분이 맡기고 주무시질 않아서 여러분 죄 나오는 걸 아무도 안 닦아줬기 때문에 그 말을 하려고 그러면 양심에 찌리하게 부끄러워요. 여러분이 이제 자꾸 체험을 해보시면 식사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걸 알게 되고 잠도 내 마음대로 못 자는 걸 알게 되고 가고 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까지 체험하면 이제 조금 돼 가는 거예요. 그게 잠언 3장 6절이기 때문에 그럼 이 새벽에 도와준다는 전능자의 도움이 왜 우리는 못 받아서 이 새벽에 도와준다는 이 말씀 멸시하면 여러분과 저에겐 재앙밖에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멸시는 재앙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은 도와주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되니 제일 처음 도움 못 받게 되는 게 바로 찾읍시다. 마태복음 12장 7절이요 신앙생활을 모태 때부터 이렇게 듣고 자랐더라면 모태에서 날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을 텐데 맞습니다. 여러분 조상이 개떡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돌아다니는 거니까 모태 만들 때부터 아주 악인으로 만들어서 어린아이가 나면서부터 악덩그리요. 그렇게 만들어져 놓고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요. 거기 이사야에서는 어디 있어요? 죽고 죽고 또 죽으라고
이사야 44장 24절 아니요. 너 부모가 개떡같이 살아서 너 태중에 만들 때부터는 더러운 놈으로 만들었다. 복 없이 만들었다. 이사야 44가 뭐요? 산은 죽을 사 뒤지고 뒤져라. 24는 뭐요? 꽃배기로 뒤져라. 절수를 그렇게 해놔도 여러분 굴러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놔놓고 보세요. 네 아나 내 아나 거의 비슷하게 아들이 그렇지요. 왜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조상죄가 많지만 출발은 비슷하게 시켜봐요. 크면서 아들이 막 달라져. 왜 그래요? 조상죄진 거 지죄진 값으로 막 인상이 다 바뀌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나이 40 넘어서 네 얼굴 꼬라지 모습은 네 책임이다. 아브라함 공부한 사람 아니요. 링컨 공부 안 했습니다. 가난해서 어머니가 준 성경 한 권 가지고 변호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다 된 거예요. 그 사람 공부해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앞에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증인인데 어째서 나는 이렇고 너는 이러냐.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 거기다가 내가 접붙이지 못한 것. 그렇게 그대로요. 뭐 체질이 이러니 유전적이니 그래도 안에서는 그런 거 없다 했잖아. 그런 거 없어요. 그 결혼하면서 아이고 약한 집안으로 결혼해서 아들로만 약하겠네. 그건 귀신에게 속일 때 그렇고 하나님께 소속으로 가면 해당 없어요. 너 부모가 아주 머리가 나빴으니 너 엄마 머리가 나빴으니 너 아버지 머리가 나빴으니 너도 머리 나쁘겠구나. 그래도 안에서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아는 전부 하나님 소속이다. 하나님이 전능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렇게 잘 되도록 약속했는데 이 새벽에 도와준다 그래도 새벽기도 나와서 우는 것이 그래도 없이 울면 아리랑 부르가는 신세 타령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아리랑이 뭐요? 보리밭 메면서 보리밭 찌면서 밤새도록 길쌈하면서 하소연하는 신세 타령이 아리랑이요. 그놈의 노래가 한국을 망하게 만든 거지요. 그런데 그것도 박사학위 주더라고요. 그것만 전부 전국구 모아가지고 내가 박사학위 받은 사람 있어요. 뭐 대학 교수님. 그 책이 나한테도 요즘 있는 건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건 쓰레기통에 이제 다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사는 모습이 잘 됩니다로 사는 사람 잘 되는데 자고 일어나면 잘 됩니다 보다도 오늘 또 그놈 어제 걱정하던 거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싹이 노래 안 돼요. 어제 것은 나하고 상관도 없어요. 잘못 살았으면 해결해서 끝내버리고 잘 살았으면 감사로 오늘 또 새 출발하고 그럼 우리는 그날 것밖에 없어요. 일용할 양식.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이 전부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밤 나도 안 될 것 먹고 들고 앉았어. 그 안 될 짓을 해놓고 되길 바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젠 됩니다. 이젠 돼요. 자 그런데 왜 안 됐느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출애굽 시킬 때 하나님 섬기라고 출애굽 시켰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2절이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 출애굽 사건 기억해라. 뭐 하라고요? 안식일 지키라고. 그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인데 맞아요. 신약은 66권 전체를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구약된 안식일이든 뭐든 예수님이 오신 거기 중심이요. 그래서 주일 성겨요. 근데 장로교 신학자 유명하단 사들이 똑똑한 척하고 꺼불면서 안식교를 이다이락 하다가 안식교하고 토론 붙어가지고 박살이나 쳤다고 그러잖아. 그런 게 안식교에서는 막 큰 음을 프린트를 하고 장로교 신학자 똑똑하단 거 대답도 못한 걸 프린트를 해가지고 미국 소식 목사님들이 세계에서 돌리고 있다고 하잖아. 한국의 교회가 장로교 가짜라는 이것만들 통난 거지요. 근데 이 바보 장로교들 그냥 하고 앉았었지래.
저래 고집지고 저래 앉아가 뒤지는 길도 모르는 저런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걔도. 그래도 그렇게 하고 앉았어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지만 여러분은 언제부터 이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가 제사함 받는 걸 알았습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누구 괴롭혀? 하나님 괴롭혔어. 아멘. 복에 권한되는 분, 생사권을 가진 분 괴롭혀놓고 안 죽여 지옥 안 보내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괴롭히고 우리가 그걸 자백해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편안하게 해드리고 내가 그 복 받고 자손이 받는 복을 받는 이걸 안 하고 그냥 해결 안 하고 있다면 그 또한 사람보다도 더 못하지요. 정말 짐승만도 못하면 못해요. 자, 우린 지금이라도 또 됩니다. 아멘. 오늘날 가짜 교파에 가보세요. 교파가 뭐요? 그 당 짓는 이유가 뭐요? 그러다 안에 들어가면 당 질 이유가 없어. 그 때, 개떼같이 때문에 짓는 이유가 뭐요? 전부 고집 욕심 때문에. 아멘. 나만 옳다는 그 고집 욕심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게 틀린 줄 자체를 몰라요. 자, 여러분 한국에 정부에 등록된 게 한 200개요. 국회의사당에 제가 갔을 적에 그것을 이만한 국회 마크 찍어 대한민국 국회라 해가지고 그 예배드린 큰음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왔습니다. 근데 거기 보내주는 그분들이 한국의 교파에다가 연락을 이렇게 해보면 어떤 목사님 찾아와 명함을 내놓고 나 이 총회자입니다. 그래서요. 왜 우리한테 연락 안 합니까? 교회가 몇 개인데요. 20개입니다. 그것도 교파요. 그럼 하나라도 교파지요. 그래가지고 싸움을 많이 했대요. 그 중에서 감투 내가 총회자이라고 뒤집어 쓰고 왔다고. 근데 이 말씀 듣고 보니까 2,000개 교파라도 파면된 건 가짜고 만 개라도 가짜고 한 개라도 가짜예요. 그래도 안에 파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파를 만들면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누구였느냐. 우리가 죄짓던 지난 날이에요. 그런데 소속하고 돌아댕겼어. 그게 전부 하나님 괴롭혔는데 그 점에 하나님 괴롭혔던 걸 집을 나가가지고 누구하고 돌아다니던 돌아다닐 때 부모 막 마음 다 썩였어요. 그래 불효해놔놓고도 한 번도 하나님 그 잘못된 거 용서해주세요. 빌도 안 해요. 그래놓고 어떻게 효자가 됩니까? 10년 20년을 집을 나가 부모 속을 그렇게 속여놓고 그래도 그 교파가 좋대요. 어째서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힌 게 좋다고 그렇게. 그러면서 그들 가짜에 가면 뭘 주장해?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몰라요. 오늘 예, 마태복음 12장 7절은 너 예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남용서다. 남용서 안 해요. 교파가 뭐예요? 남용서하면 교파가 없어. 용서를 못해서 교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하고 어디가 맞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기서 하락합니까? 여러분이 그런데 속해 있다가 와놓고도 그걸 회개기도를 안 해. 똑바로 하질 안 해. 그러놓고는 응답 주세요. 어떻게 응답을 줘? 우리가 죄 짓는 게 하늘의 기록, 내 마음의 기록. 그러면 하나님께 죄 짓는 것마다 못 박아놨고 큰 것도 못, 작은 것도 못이요. 하나님께 못 박아놓고 내한테 못 박아놓고 세월이 갔는데 이 모습을 빼도 안 하고 복 주세요. 어떻게 복을 줘? 이사야 59장 1, 2절. 죄 때문에 못 준다는데. 너 죄 때문에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데 어떻게 이걸 모습을 안 빼고 복 달라고 하느냐 이 말이요. 나 가끔 와가지고 뭐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하는데 저 양반이 어디로 돌아다니다 와놓고 적하노? 돌아다니면서 전부 하나님 가슴에 뭐 다 박아놓고는 부모를 그렇게 괴롭히놓고 놔놓고 그대로 복 달래요. 여러분 부모 속썩이고 돌아다니던 당자가 집에 들어오면서 농가 한 마디 팔아주소. 감히 그런 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누가 보면 15장에 당자가 돌아갈 때 뭐라 그래요? 나 이제는 자식 아닙니다. 거기 돌아가는 당자의 돌아가는 모습이요. 그런데 이거는 나는 오늘 가가지고 집안치 단락해야지.
내 병 이거 낫게 해달라 해야지. 돈 좀 달라 해야지. 아 좀 잘 되게. 도둑놈도 그런 날 도둑놈 같은 심보로 오니 어디서 하나님이 우리 생각까지 다 한다 소리가 뭐예요?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시편 139편 1절부터 너 생각 행동 내가 다 한다. 그 생각 행동 알아가 뭐 하려고요? 네가 나한테 다 못 쳐놓은 거 그러면 나한테 못 쳐놓은 이걸 끝이는 게 아니라 내한테 못 쳐놨으면 너도 마음에 못이 박혀 있다. 누가 네가 박아놨다. 너 조상이 박아놓고 네가 박아놨다. 그렇게 날 뽑아줘야 너도 뽑힌다. 나를 뽑아줄 때 내가 너를 살려주고 그 다음 네가 다 뽑으면 내가 일어나라고 해준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호세아서 6장 1절 2절의 약속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도 안 하고 자꾸 응답 달래. 뭐 주고? 나 아픈 거 고쳐줘. 참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네가 날 괴롭혀놓고 뭐 아픈 거만 고치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셨다가 병을 그냥 다 고쳐준다는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고쳐줘? 하나님이 보기에 인정하는 의인대라. 4단계에게 똑바로 해서 그것부터 대라. 그게 첫 번째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뒤에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명령이나 규례나 법들 다 지키라.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 율례를 다 합친 게 율법이요. 법은 또 뒤에 율이 바로 그거고 뒤에 법은 법도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게 법도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알았으면 그렇게 행동을 옮기는 거 다 합친 게 율례요. 그게 율법이요. 율례와 법도 합친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18장 20절부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그렇게 해서 복받길 바라는데 안 해. 지독하게 안 따라와. 그대로 하도 안 하고 자꾸 권치만 달래. 그대로 하도 안 하고 복만 달래요. 하나님이 당자가 돌아올 지게 아이고 저놈 돌아오는구나. 내가 마중 가야지 안 가요. 옷 안 내줘요. 신발도 안 주고 가락지도 안 줘요. 그게 누가 보면 15장의 기록이요. 나 이제 잘할게요. 안 해. 돌아온나? 이까지 온나? 행동으로 좀 옮겨라. 그게 당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당자가 돼지 죽통에서 아이고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돌아올 때까지. 행동으로 올 때까지. 여러분 돼지 죽통에 가 있을 때는 그 죽을 형편이요. 살 형편이요. 정말로 죽도 살도 못할 죽을 형편이요. 막 그 정도 됐으면 도와주면 안 돼. 올 때까지 안 도와줘요. 근데 여러분은 병이 났다 이래놓고도 조금만 불편하면 그만 안 비요.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는데요. 그건 누구 중심이요? 도둑놈 심보 그대로 가지고요. 그게 아무리 설교를 겉들었어도 그거 그렇게 양심이 안 부끄럽까? 나는 죽어 마땅하다. 당자처럼 난 이제 아들의 소리 난 못한다. 이래서 가지고도 돌아서 행동으로 그쯤 가야 되는데 생각도 안 바꾸고 돌아가는 생각도 안 바꿔. 조금은 힘들면 아, 또 힘들어 못하겠다. 지금도 내 중심이다 이 말이야. 나 살고 보자 이 말이야. 그래놓고 병 고치 달라고 하니 됩니까? 그래놓고 축복 달라고 하니 됩니까? 맞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줘? 하나님은 병 고칠 능력 가지고 기다리. 축복 줄 거 가지고 기다리. 그런데 우리는 돌아가질 않니? 저 먼 데 떨어져 가지고 돌아가면 좋겠다 그러고 끝내버리. 힘들다고 안 간다 이 말이야. 여러분 앞에 선 이 사람이 몇 번 죽을 고비를 그때 그러면 죽어요. 그때 모이려면 죽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에게 열 분이 넘는 걸 제가 간증하지요. 모세가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 출애굽하는데 열 분 기적을 일으켜요. 그렇게 바로가 나가라 그래요. 여러분 한 분도 안 하고 치아피. 한 분도 안 하고 아따 힘들다 치아피. 그러고 하나님 사랑한데 거짓말 왜 그래 마야 합니까? 조금만 바른 말 해주고 자기 잘대로 해도 막 꼬라지도 안 비요. 그러고 복 받아요. 싹수가 나라치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갈 숫자는 노아 홍수 때겠다. 마태복음 24장 39, 40절이요. 천국 가는 꼬라지 참말로 보기 힘들어.
저희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건 부산 시내라 세계에서도 이렇게 드린 데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말씀 들어보면 나도 가겠나? 못 갈 정도로 이래요. 그러면 저 엉터리 가짜 교회는 어째요? 그렇게 노아 홍수 때 그랬다는 말이 맞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장난으로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런데도 몰라요. 말다툼하는 거 어디로 가요? 그 같이 안 다툰데 떡 앉은 것도 다 같이 지옥이요. 성경의 기록이요. 딱 적어 놓을 정도요. 그런데도 그걸 놓고 천당 간대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 같다. 노아 홍수 때 어디? 방주 안에 안 들어간 사람, 그래도 안에 안 들어간 사람? 없어요. 지는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없어. 수영 잘하고 뭐 주부에 바람 넣어가지고 겨드랑이 끼고 있을 기라 타고 있을 기라고 그런 거 살았다고 성경이 없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그래도 안에 들어간 사람만. 4단계 해결한 사람만. 그것만 살아남았다고 해요. 그런데도 안 해요. 참 한심하지요. 정말로 한심해요. 자, 그렇다고 우리 같이 망할 수 없어요. 우린 살아야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까지 아버지 음성 들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희들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모양만 치른다고 나할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세상 소리가 다 들어가버리고 취합버리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해놓고 찬송만 들이타고 취합버리고 말짱이 엉뚱한 짓만 다 하지요. 왜 말씀 듣는 게 예배보다 더 중요하냐? 말씀을 들어야 똑바로 예배를 드리지. 회개할 걸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 보세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빛나는 건 진리뿐이에요. 뭐 대한민국이 뭐 어떤 종교를 해봉이 돼요? 불교를 해봉이 돼? 불교하던 거 전부 형무소 다 갔어. 이제 기독교를 하면 돼요? 가짜를 하는 건 지금 무죄란지 모르지. 지금 불교 믿는 사람들 가서 들어보세요. 우리 불교가 그동안 많이 밀어줬는데 그렇게 우리를 섭섭하게 해놓고 잘 될 기라고 불교는 그 가고 앉았네.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가짜 예수 믿는 것도 똑똑히 하나님 보여주고 성경 그대로 되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뻔하지요. 그럼 우리는 어째야 됩니까? 남 용서가 남을 위해 잘 되도록 기도해 주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남 용서하고 남 잘 되도록 기도해 주면 어디서 교파 생겨? 교파가 안 생겨요. 있을 수가 없어. 형제지간이 왜 갈라져요? 용서를 안 해서 갈라져. 한 집안이 왜 갈라져? 용서를 안 해서. 이런 짓을 하면서도 뻔뻔스러워요. 내가 조금 전에도 신전도사 복했어요. 신전도사 왜 자꾸 자부러지는 줄 아나? 테레비 보고 회개하는 거 그거 아주 도둑놈 같이 잡은다. 처먹기만 좋아하고 자기 몸띠 처절하는 거 잡은다. 남 용서 못하고 비바인나 하고 원마인 하고 부부지간 제일 처음엔 자기 용서 못하는 게 부부지간 용서 못해요. 첫째 자기 용서 못하는 게 부부 못해요. 그 사람 잡은다. 몸띠가 무겁고 자꾸 잠만 온다. 회개기도 많이 한 사람 몸 가볍다. 신전도사 체험하는 것 같기도 요즘 가끔 그래 체험합니다. 그까지도 모르면 아직은 신앙도 아니에요. 순 가짜비기 개떡이지.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그거 교회 마당 밟고 다닌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마당 밟고 다닌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1장 12절에 왜 마당만 밟고 다닌다고 하나님 책망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짓 하는 사람. 우린 거기서 다 깨어납시다. 자, 마태복음 12장 7절 한 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자는 자비를 원하지. 남 잘못을 용서하는 걸 원하지. 제사 예배 드리고 앉아는 모양 취하는 그런 건 안 받는다. 자, 그런 예배 누가 받아가요? 기식하고 절 수가 없어요. 고린도 전서 10장 20절. 남 용서도 안 하고 남 비방하고 남을 잘못했다고 이다이락하면서 예배 드려봐야 그 예배는 귀신이 받는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 전부 귀신 제사 드리고 앉는 것들. 그게 교파요. 목사님은 그러면 그 비방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비방이면 그러면 하나님 비방죄이네? 아니야. 잘 되라고 해주는 건 비방이 아니고 어쨌든지 은근히 저게 안 좋게 만드는 그게 비방이요. 좋은 척 아주 잘 한 척 이중인격 써도 속으로 은근히 그 사람에게 손해비가는 그게 비바이고 그게 남을 정죄하는 기고 듣기 싫어하더라도 이걸 믿어 잘 되라 하는 거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분별을 왜 못하느냐. 그래도 밖에 있으면 분별 못해요. 자기한테 듣기 좋으면 그게 사랑으로 비요. 여러분 학교 가서 꾸중 많이 들은 아이가 앞으로 잘 돼요. 학교에서 부모들이 돈 갖다 주고 꾸중 안 들으나 그 학교 댕기 봐야 말짱 같아요. 꾸중을 많이 들은 사람일수록 많이 깎일수록 고급품이에요. 요즘 애들은 선생들한테 매를 안 맞는다 하잖아요. 어릴 때 매 맞는 건 우리는 보통으로 했지. 아래쪽 아래보고 손바닥 맞는 건 보통 맞았잖아요. 그렇게 그때 사람과 요즘 사람이 질이 다르다. 다릅니다. 잠언 23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들고 안 패만 자식 불효자 되는 거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매질로 패야 되는 거래요. 근데 안 패요. 하나 놓기 운동으로 저 멋대로 어디서 하나 놔가지고 그만 그걸 때리도 안 하고 그래요. 그렇게 버릇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보세요. 지 멋대로 사는 사람 그 꾸중 들은 게 없어. 그럼 그 부모가 개돼지같이 새끼를 길렀어. 개돼지는 새끼 꾸중이 없어요. 지멋대로 크게 놔둬. 그 동물의 왕국이지. 여러분 종종 난 부모한테 뺨도 안 맞고 뭐 꾸중 안 들었다. 아이고 개돼지로 컸구만. 성경은 들고 패도록 돼 있어요. 그러노니 그 자식한테 내주 늙어서 뺨이나 얻어맞고 키우기를 그렇게 길렀잖아요. 안고도 모르는 사람 보면요. 부모 없이 지멋대로 객지 생활하며 개막내로 컸든지 부모 영 효도 없이 컸든지 안 그러면 부모한테 꾸중을 전혀 못 듣고 큰 사람 버릇이 지멋대로요. 아주 개막내 행동이 개차파요. 나무도 자꾸 이렇게 바로 세우면 바로 서요. 지멋대로 나는 거 꾸불꾸불 지멋대로요. 천하 쓸모없어. 그렇게 저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았다. 너도 개막내로 네 멋대로 컸구나. 그럼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부모 용미교, 애비 없는 호로 자식. 전부 그렇게 칭의비리요. 그런데 제일교회 오면 뭐예요? 사모님도 시간시간이 삶에 대해서 행동 틀린 거 그냥 두지 않고 책망하고 부족한 종도 말씀을 근거로 자꾸 때려주고 그렇게 삐뚤어지던 것도 피질 수밖에 없어. 그건 누가 피느냐? 하나님이. 얻어 터진 거 섭섭한 거지만 주님 섭섭해서도 사실 있는 건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피해놓고 그렇게 철사 꼬불꼬불한 거 요리 피고 저리 피고 냉주 쪽 발라져요. 그렇게 가치가 있어요. 됩니다. 그렇게 책망 많이 들으면 누가 빛나요? 내가 빛나. 그게 에베소서 5장 13절 아니에요. 그리고 빛나기는 원하고 학교 졸업장 빛나는 졸업장 이렇게 하면서도 학교를 졸업장 안 망가져요. 빛 안 나요. 꾸중 많이 들은 사람이 빛나지. 그럼 여러분 나는 행동이 안 고쳐지더라. 그 꾸중 안 들은 사람이요. 지멋대로 큰 사람. 아무 자고도 없어요. 쓸모없어요. 요즘은 차가 많아서 그렇지만 한참 말을 교통수단으로 할 때 말도 지멋대로 큰 건데 말 안 들어요. 그러면 모가지를 묶어가지고 아주 훈련을 야무지게 시켜야 그래야 사람 태가 구르마 끌고 다니고 사람 태가 다녀. 그전에는 그 불망세이라 말은 말인데 벌로 노는 말이라고 불망세이라고 그건 아무 자고 못 써. 훈련 시켜서 길들여야 써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고생 시켜 내 말에 순종할 때까지 고생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이요. 저 고생하는 거 보면요, 지 멋대로 커도 고생해요. 아, 난 내 멋대로도 고생, 내 멋대로 커도 고생 안 한다. 아니요. 저는 조금 잘 사는 사람. 여러분 잘 산다는 게 이 표현이 간단하게 하나지만은 어떤 분은 해요. 나 돈 많이 벌었다. 얼마나? 와, 내 평생 한 5천만 원 벌어봤대. 나에게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다면 요번에 돈을 조금 날렸다. 얼마나? 1조 날렸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1조가 적습니까? 근데 조금 날렸대요. 하기가 그래요. 그분에겐 조금이요. 아직도 얼마든지 있을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은 똑같은 표현인데 자기 수준 따라 얘기해요. 그 말하는 표현 보면 아, 저 수준이 이제 알게 되지요. 오늘 주님은 지금 말씀합니다. 너에게 뭐든지 다 주는데 예배가 내가 최고로, 출애굽 사건 그 기억하라는 거, 예배들하고 출애굽식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남 용서다. 근데 이게 안 되니 그 뒤에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새벽에 도와주는 도움을 왜 못 받느냐? 넌 남 용서를 안 했다. 근데 제일 용서 안 하는 게 자기예요. 자기가 자기 용서한 사람 남 용서 다 해요. 그 자기가 자기를, 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세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뭐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 해요. 그러니까 내 용서 못한 사람 보면 옆에 부부지간에 용서를 못하고 가족끼리 용서를 못해요. 그렇게 가정이 화목지 않는 거는 남하고는 다 원수지간이에요. 그 싹이 노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치고 되는 사람 없어. 그리고 귀신들도 가정이 화목해야 복을 받는다. 뭐든지 된다. 그 가화만사성 아니에요. 너 집구석부터 바로 돼야 복을 받는다. 귀신들도 그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이 안 된 꼬라지를 보면서 그냥 이 싹군 목사가 돼가 듣기 좋은 사람을 실실한다면 그 놈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뭐라 그래요? 나쁜 놈 너도 볼 것도 없다. 지옥 가라. 저희 교회는 가짜가 떠나든 말았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수께서 2장 7절처럼 그 폐역한 자가 듣든 말았든 이건 바른 말만 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나중에 두고두고 감사한다. 그게 잠언 28장 23절이에요. 그 안 될 인간은 벌써 바른 말 딱 줘보면 고개 내젓고 교회 오길 싫어하고 저런 저주받을 걸 가졌으니까 자기도 안 되고 지 자손 다 잡아먹었지. 안 잡아먹었는데 지금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 그런데도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이 흥거히 좀 빨래 빨아가지고 옷을 깨끗하게 입으면 깨끗한다는 게 부모가 또 꾸중물 또 갖다 붓겠다. 그게 지금 인간들 사는 모습이에요. 그러고도 우리 자식 잘 되길 바래요. 도둑놈 심보지. 그거 안 됩니다. 자식 더 망쳐요. 자,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면서 회개하도록 가르쳐줍니다. 그런데도 우린 자꾸 망하는 길로 갑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은 도와줄라 그럽니다. 그런데 왜 못 받느냐? 남 용서를 네가 안 하는구나. 그 남 용서하는 사람 보면 자기 용서 안 하고 있어요. 그 용서를 안 하는 삐뜬 생각을 가지니까 남을 용서를 안 해요. 오늘날 왜 교회들이 부부지간에 화합을 못 시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4단계 회개하면 부부 화합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안 되느냐? 앞에선 목사, 지부터 부부지간에 안 맞은 게 가짜인 게. 나부터 안 되면 남도 안 되게 해요. 내가 삐뜨면 전부 보는 게 삐뜨게 봐. 그래서 어느 선생 밑에, 어느 선생 밑에, 어느 사범 밑에서 누구의 지도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는 그래도 한 분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0절 그것도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파에서 날 지도한다 그 사람 다 죽이에요. 지도자는 그래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걸 지금까지 삐뜬 것만 배워왔대요. 망하는 것만 배워왔어. 그래갖고도 뻔뻔스럽게 내 행동이 망하도록 배운 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젠 새 출발합시다. 뭘? 나부터 용서. 그래야 남 용서예요. 남 용서 못하는 사람 실 용서 못하고 있어요. 볼 것도 없이 남 용서 못하거든. 아, 저거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예배 안 드리면 어딜 가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남 용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용서인데 용서도 안 해놓고 어딜 가.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용서하라 이 말이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지. 왜? 나를 용서 안 했는데 그쪽 용서가 되나요? 내 죄가 회개 기도가 돼야 용서가 나오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용서해 주세요 빌락하니 너 지금 용서 빌락한 게 누가 걸려? 남 용서 못한 게 걸리네. 그렇게 그걸 풀어야 용서받지. 이게 마태복음 6장 14, 15절 아니요. 자, 우린 잘 됩시다. 이 새벽에 꼭 도움 받읍시다. 자, 뭐 찾았나요? 뭐요 거기?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훈계하고 채찍으로 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으로 그냥 나누면 짐승에서 못 벗어나.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 교수들이 이제 바른말 하대요. 대학 공부는 공부가 아니고 스승이 없고 이제 장사다. 이제 국어 장사예요. 수학 장사예요. 과학 장사예요. 그렇게 사가지고 갈 사람 돈 내고 사가지고 가라. 이제 그건 책망이 없어요. 왜? 장사꾼인데. 이젠 미국이 그래가지고 망하고 있는데 한국이 또 그것도 따라 배워요. 미국식으로 우리도 이제 장사한다고. 여러분 손님이 하나 물건 사러 오면 못 들어오게 해요? 쫓아내요? 들어오라고 해요? 미국의 대학 강의실에 가보세요. 선생 하나에 학생 하나요. 장사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팔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은 우물한 깨구리 맹구로 한 교실에 50명, 60명 빡빡하게 넣어놓고 가르치는데 그것만 반하노이. 한쪽 눈만 빼고 사는 것만 반하는 게 그게 옳은 줄 알아. 아니요. 저도 미국에 처음에 가서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강의실 가보니 선생 하나에 학생 하나라. 나 노는 시간인 줄 알았어. 그게 강의 시간이요. 그래가 어째놓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장사한다 이게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문 파는 거예요. 그게 네 돈 필요하거든 돈 주고 살아 이게요. 지금 우리나라 그런 식으로 합니다. 미국에 장학 제도가 많지요. 그 대신 입학금은 비싸요. 왜 그래요? 너 돈으로 이 물건 사가려면 100원짜리 200원 주고 사라. 그 등록금이 비싸요. 그 200원 주고 사면 100원은 내가 100원만 받아도 나 먹고 나 산다. 100원은 그러면 왜 더 받았나? 누구 장학금 주려고. 그래야 학생이 꽃배기로 늘어나지. 너 같은 아들만 갖다 놓으면 우리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공부 머리는 좋고 부모 못 만나가지고 돈은 없고 한 사람은 공짜배기 공부하러 오는 거 네가 꽃배기로 낸 거 가지고 무료로 시켜주고 그렇게 한 사람을 무료로 공부 시켜주면서 공부를 하는 게 외국이에요. 그렇게 부잣집은 돈을 꽃배기로 내고 하고 없으면서 머리 좋은 거는 장학금 받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길러내고 저것도 길러내고 그게 미국이에요. 근데 공부 가르친다고 안 해요. 그렇게 교수 앞에서요. 번듯이 누가 듣든지 말하든지 물건 사러 올 때 누가 사러 온다고 물건 안 팔아요? 누워서 오든지 일나서 오든지 디비서 오든지 물구나무를 서서 오든지 간섭 안 해요. 그렇게 교육은 없고 이제 장사꾼이요. 그렇게 어차피 한국에서는 벌써 사람들이 그만 선생으로 안 보니까 어차피 장사꾼이요. 돈밖에 모르던 게 지금까지 선생들이. 그렇게 이제 장사로 치우자. 장사로 바꿔비자. 이제 선생 없어요. 인사 안 해요. 뭐 누구한테 뭐 하세요. 나 돈 주고 네 물건 사면 끝나고. 그렇게 이제 대학 교수가 물건 신창계가 있는 강의 신창계 빼고 하던 거 의영 교수는 이제 못 살아남아. 필요 없는 과목도 못 살아남아. 아무도 안 관계. 물건이 안 팔는데 무슨 장사해. 그 대학 교수는 지 혼자 놀다가 저희 집에 와봐야 되지. 이제 그렇게 한국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맞느냐. 성경대로 패야 돼요. 성경대로 때리면서 가르쳐야 되지. 미국이 왜 망하는데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런데 한국이 그런 걸 또 따라가요. 왜?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 따라가요. 참말로 한심하지요. 그런데다 여러분 자녀들 보내면 좋다 그런 거 보면 똑같은 악인들끼리요.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있는데 옆에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설교로 마음을 갖다 찔러 매질러 상처가 나도록 패라 그래요. 그러면 속에 뭐가 떠나요? 잠언 20장 30절 속에는 귀신이 떠나.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르치는데 이걸 몰라요. 그렇게 문교부 정책 천년 해봐야 전부 허이에요. 황입니다. 끝나버려요. 정말 한심하지요. 이래되면 이제 좀 있으면 미국 명으로 공부 안 하려고 그래요. 미국은 월급을 누가 많이 받나 이게 이제 문제지. 직업이 뭐냐 그건 인정 안 해요. 우리는 뭐 교수님이나 뭐나 의사들은 이런 거 존경하지. 미국은 없어. 월급 많은 사람이 최고예요. 이번에 장로님 와서 송장로님 하지요. 우리 부인이 호텔의 요리사 최고들 놓고 가르쳤다. 그 사람 그 메이커가 최고예요. 와 저 부위가 요리사가 뭔데? 잔소리 마라. 너 먹어야 사는 그거 내가 해야 미긴다. 그러니까 한국은 식당 요리사가 뜨면 뭐 저 정원수 집사 저 있지만 그 주방장 해봐야 한국은 안 알아줘요. 주방장 하면 보잘것없는 그러겠는데 외국에서는 없어. 얼금 많은 게 최고예요. 주방장 얼금 많습니다. 신천 대학교에서 어딜 그 따라가요. 그렇게 미국은 교수라고 알아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분이 많이 받나 그걸로 끝나요. 많이 받나 적게 받나 그거는 직업이 따라서가 아니라 일하는 데 따라 줘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천한 것 같은데도 월급 많이 받는 그 사람이 존경받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아직. 이게 뭐예요? 잘못된 사고 속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 이제는 우린 바른 길을 점점 가는데 하나님 말씀 쪽으로 따라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망하는 것까지 따라가는 거 이건 안 된다. 미국이 망하는 게 고자질 잘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근면해서 그분을 위해 도구가 되어줘야 되는데 고자질만 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건 하나님 망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간첩신고 저놈이 애국껏지만 지금 나라 망치였어. 자꾸 못된 거 고자질하는 건 나라 망치예요. 그러니까 일본 시대 때 일본 놈 앞잡이 하면서 거기서 남 고자질 독립운동하는 사람 많은 거 그 후손들 안 풀리고요. 모진병에 걸리가 병 안 고치지는 거 보면 그놈 딱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그 얘기하기는 정말 힘들고 해서 족보 보세요 족보 보세요 자꾸 했는데 족보 보면 아 우리 조상이 일본 놈 앞잡이 짓 했구나. 일본 놈 앞잡이 짓 일본 시대 때 조금 거드름 펴고 살았다 그러면 일본 놈 앞잡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 또 독립운동을 안 해도 지 마음에 안 들면 이 집에 독립운동 할라 그랬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람 반잡아놔요. 그 후손요 그거 그대로 받기 때문에 안 풀려. 병이 났는데 조상이 했던 죄로 내 병 그런 게 오면 약을 먹어도 안 낫는 게 바로 그래서 안 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해도 그걸 안 풀고 기도는 죽어도 안 나요. 병 안 낫는 분 조상들 더러운 짓 한 거 딱 회개가 되고서 딱 풀려요. 우리 바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 거짓 없습니다. 바로 삽시다. 이 새벽에 도와주는데 왜 안 되느냐? 남 용서를 못해. 난 다 하는데요. 아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거짓말 잘하는 이중인격자라. 조상이 일본 놈 앞잡이로 악하게 했으면 요즘 와가지고 착한 척하는 이런 이중인격을 내요. 그게 악인들의 모습이니까. 아, 저 사람 착해 비는데 그때 보면 아주 악인이요. 이 하나님 말씀 거짓 없습니다. 아, 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말씀대로 깨달으면 복받아요. 아, 네. 그럼 깨닫는 게 뭐냐?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쳐. 아, 네. 지금 착한 척 하고 있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왜? 내 속이 악이 꽉 들었으면 그 놈을 그대로 못해. 독버섯이, 독버섯이 먹으면 죽는 독버섯이 수수하게 있으면요. 남이 안 알아줘. 독일수록 아주 버섯이 고봐요. 그래야 먹고 죽지. 물건이 내용이 안 좋을수록 포장지가 아주 화려해요. 그래야 화장지, 포장지라도 보고 사가지. 물건이 정말 좋을수록 포장지는 아무도 안 해요. 이 성경 그대로요. 악인은 꼭 위장을 하지요.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가거든.
내 조상이 지금 무슨 악한 짓을 했어. 아멘. 나는 요래 이중인격을 쓰고 앉았는데 그 회개기도 한번 복받아요. 아멘. 어떤 죄도 용서하기 때문에. 아멘. 자, 우린 도움받고 잘 됩시다. 하나님 말씀 너무 꿀보다 달다. 왜? 나를 살려주기 때문에, 고쳐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하다 잘 안 되는 거, 내 자손 더 안 돼요. 그대로 두면 더 안 돼.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용서받는 길, 하나님 앞에 제 자백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거 풀기 전에는요, 내 자손 나보다 더 나빠져요. 병도 나는 50에 왔으면 내 자식은 40이요. 내가 40에 왔으면 내 자식은 30대고 또 빨리 와요. 아멘. 왜? 내 죄로 내려간 거, 조상 거 내려간 거하고 집 거 합쳐서 더 빨라져. 아멘. 그래서 요즘은 애가 남이서 당뇨, 고혈압, 무슨 희한한 뭐 병 더러운 노인병 다 가지고 나와. 아멘. 왜? 태중에서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럼 이걸 살려주는 길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회개밖에 없어요. 아멘. 남 용서밖에 없어요. 아멘. 자, 따라합시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주님의 용서. 시간이 없어 지금 못합니다만은 에베소 4장 32절. 아멘. 주님의 용서는 무조건 용서예요. 아멘. 무조건 용서. 아멘. 골로새서 3장 13절. 주님의 용서는 무조건 용서. 아멘. 다 용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가 나와? 안 되는 분 보면은 제가 한심스러운 건 저한테 상담하겠다고 오셔가지고 해요. 목사님 나 좀 뭐 어떻게 해. 뭔데 가만. 우리 형제지간에 예의 나쁜 놈아, 네가 용서를 안 해. 너 조상부터 그랬어. 우리 부부지간이 아이고 나쁜 인가 이거. 그 말하고 있는 거 용서를 못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 용서해서 말할 건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 이유가 없어져요. 그 사람 복 받아요. 누구 때문에 가는 건 아직도 용서를 못해서 그래요.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넌 전부 감사할 것 뿐이다. 그런데 감사를 못하고 누구 때문에 요 붙들고 앉았어. 요 붙든 거 용서 못한다 이 말이야. 지금도 용서 안 했다 이 말이야. 그래 놓고 뭐 되길 바라니 뭐가 돼요. 그래 놓고 예배는 귀신이 다 받아. 자, 종이 눈 감으시고 오늘 그 자백해서 용서 받읍시다. 아, 이것 때문에 안 풀리는구나.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 사람 보면 저 아버지 그럼 너 아버지도 그랬고 너도 그렇고 전부 그는 붙들어가지고 집구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요. 그 사는 만큼 고생이지. 돈 많은데요. 돈 많은 만큼 걱정이요. 잠언 15장 6절 악인의 재물은 걱정뿐이요. 그러니까 걱정밖에 없는 사람에게 한 푼 도와달라고 하니 도와줍니까? 부모한테도 자식 안 줘. 그건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자식을 죽이는 게 어떻게 부모요. 우리 부모는 왜 나한테 재산을 좀 안 주노? 아이고 부모 좋아하네. 악인 중에 악인인데. 바로 너를 죽게 만들어 난 악인인데 뭘 줘 주기를. 그렇게 자식도 대책해가지고 빨리 뒤지면 이제 일어나와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 사회예요. 전부 말 못하는 문제거리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게 아버지. 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용서다. 용서다. 이 자비다. 여러분 이게 나 살고 인류 전체 살려. 사회 문제를 없앱니다. 이기 되면요 재판하러 갈 사람도 없어.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는 명절을 맞았다고 효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보고 부모에게 내가 불효한 거 회개기도도 합니다만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 부부지간이나 우리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것 벌써 거기에 용서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부모 때문에 당신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게 벌써 용서를 못한 증거인데도 우린 깨닫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붙들고 하나님께 복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도움받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이제 모두 끝내버리게 하옵소서. 다 털어버리게 하옵소서. 다 용서해서 다 털어버리게 하옵소서. 누구 때문에 이제는 없습니다.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나 잘 되라고 그 모습 보여줬다고 하니 주여 감사합니다. 회개하게 하셔서 다 털어버리게 하옵소서. 이 자비 용서로 내가 살고 내 가정 살리게 하옵시고 내 자손을 살리게 하셔서 가문을 살리게 하옵시고 남까지 도와주는 인류의 공헌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그 복을 다 받을 줄로 믿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우때 조사이 뭘 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어떻다고 합니까?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오늘로서 끝냅시다. 오늘 새 출발합시다. 모두 됩니다. 하나님은 되게 합니다. 나는 형님 때문에, 나는 누구 때문에 다 버리게 하옵소서. 다 버리게 하옵소서. 다 용서하게 하옵소서.